안녕하십니까. 더붓다 제153회차 서일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운의 여인 우팔라판나가 출가해서 니승교단의 7대 비구니 중에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부다 5권으로 들어갔죠. 5권으로.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오랜 수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노력으로 얻는 것은 원인이 사라지면 반드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또 우리가 불교를 한다는 것은 행에 있어서는 중도의 도를 얻고 또 종교적으로는 실상을 증득하는 데가 목적이 있다라고 했죠. 중도와 실상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나 지식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지혜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진리가 마음 밖에 있는 줄 알고 불상이나 사찰 혹은 스님들께 얻으려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바로 중도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했죠. 자, 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침묵으로 표현할 수 없고요. 바로 말과 침묵을 떠나서 무의의 경지에서 도를 논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의 포교단법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도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몸뚱이가 있지만 깨닫고 보면 몸뚱이나 구름이나 모두가 꿈이요 환상일 뿐이다 하는 이치를 아는 것이다. 대그림자가 마당을 쓸어도 먼지 한점 일지 않고 달그림자가 연못에 떨어져도 물한 방울 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바로 대그림자, 달그림자는 지우려 해도 지울 수가 없죠.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그림자에 속지 말고 그림자의 출처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햇볕의 존재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탐진치, 희로애락 역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마음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육근의 육경 작용만 우리가 공한 줄 알아서 끌려다니지 않으면 바로 열반을 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5권 9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1, 계율을 설하다 했어요. 나는 석자의 무리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스라바스티로 향하게 됐죠. 부처님의 명성이 높아지자 경쟁자들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어요. 그 경쟁자들은 바라문들이죠. 특히 코살라국의 스라바스티를 중심으로 해서 맹렬한 종교 활동이 전개되자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대로 방관만 할 수가 없어서 큰 제자들을 이끌고 스라바스티로 향하게 됐어요. 자, 부처님께서 새로운 진리의 불법을 펼치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당시 인도에는 이미 500여 년 전서부터 길게는 800여 년 전서부터 사람들의 대부분을 포섭하고 있는 바라문교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몇몇 종단이 대부분을 포섭하고 있지 않아요? 그와 같이 그 당시에는 바라문교가 대부분을 포섭하고 있었어요. 그럼 바라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부처님 제자는 1200명이었는데 그럼 불교가 가짜인가요?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나라 종단 큰 데서 하는 건다 진짜고 작은 종단에서는 가짜인가요? 종단을 떠나서 부처님의 진리가 뭔가를 알아야지요. 바라문들이 우리 불교에 얘기하면 외도지요. 부처님 정법에 의한다면 종파를 만드는 자체도 외도예요. 그건 불법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리그베다를 읽고 쓰며 기원하는 단체인데, 자, 리그베다를 읽고 써요. 브라문들은 사베다가 있잖아요. 그걸 읽고 쓴단 말이죠. 우리 불교에서 불경을 읽고 쓰지 않아요? 이건 바라문법이지 부처님법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무슨 부처님법에 경을 읽고 쓰려는 법이 있어요. 달마대사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경어큰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을 읽고 쓰는 걸 불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베다성전에 근거를 해서 천상의 수많은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죠. 우리 불교에서 뭐 음식 바치죠. 그 은덕으로 지상의 행복을 추구하였고, 절에다 많이 시주하면 공덕이 많아가지고 소원성취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바람질하는 것과 똑같죠. 그 제사는 오로지 또한 바람은 계급만 할 수 있는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승려들만 하게끔 하지요. 일반인들한테는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지요. 알지도 못하지만. 막말로 얘기해서 기도니 천도제니 다 각자가 해야지 맞죠. 각자가 밥 먹어야 배부르지요. 스님이 밥 먹는다고 불자들이 배가 불러져요. 스님이 기도하면 그 기도 공덕이 스님한테 가지 여러분들한테 가겠어요? 그러니까 해줄 게 아니라 뭐예요? 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자, 훗날 힌두교, 인도교로 불려지게 된 이 바라문교는,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신분이 처음부터 신성해서 다른 사람들의 윗자리에 있게 되며, 왕족이나 무사인 크샤트리아, 아리안족의 서민층인 상공인을 바이샤, 인도의 토착민과 농노를 수두라라 하면서 차별의 카스트 제도를 실시하였죠. 심지어 바라문들은 이마로 머리를 낳고, 또 왕족과 무사는 옆구리로 낳고, 또 바이샤 상공인은 무릎으로 낳고, 또 농노 수드라는 발뒤꿈치에서 난다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다 어머님 자궁에서 나오더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실은 불교와 많이 부딪히게 되죠. 원래 바라문들은 자기네들 했던 수행대로 맨날 절하고 빌고 음식 올려놓고 갖다 바치고 배달을 읽고 쓰고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우리 불교에서 그거 하고 있잖아요. 부처님 하지 말라고 했던, 바라문들을 대상으로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 놓으니까 싸우게 되죠. 자, 이런 바른 부처님법을 전하게 되면 그거 하는 종단이나 단체나 절에서는 불만을 갖죠. 바라문들도 영업방해를 하니까 부처님한테 불만을 가진 거예요. 부처님법 바르게 전하는데 영업방해가 된단 말이죠. 모든 중생들의 평등함을 주장하면서 무차별 무계급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신흥 종교인 불교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어요. 자, 부처님이 훌륭하다 하는데 왜 훌륭한 거예요? 바라문들이 빌고 제를 지내고 배달을 읽고 쓰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업자들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빌고 절하고 신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신이 다 저질러서 자신이 받는다는 사상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그동안에 전부 빌고 신에게 기도하고 음식 갖다 바쳐가지고 재물을 바쳐서 절하고 뭐 해했던 사상을 타파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신이 지어서 자신이 받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지금 우리 절에서 빌고 기도하고 뭐 이루게 해달라는 건 바라문들이 해했던 것으로서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부처님이 훌륭하다 하는데 뭐가 훌륭한 거예요? 누구한테 빌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 최초로 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훌륭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계급 사회를 타파했잖아요. 카스트를 타파했어요. 쉽게를 들면 노예해방운동, 세계 최초의 인권운동가였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훌륭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부처님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이지, 부처님이 뭐 요술하고 마술하고, 아, 부처님 모든 거 다 버리고 비우고 집을 나온 사람인데, 아, 그런 사람한테 뭘 이루게 해달라고, 결혼시켜달라고 그러고, 시험 합격시켜달라고 그러고, 그러고 빌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뭘 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얼마 가져와라, 무슨 기도해라, 천도제, 이렇게 시키고 있잖아요. 부처님 법엔 그런 게 없어요. 스님이 불법을 안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중생들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에 나선 것이고, 불법을 모른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아직 뿌리가 얕은 불교 교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얕았죠. 왜냐하면 그때의 왕족들이나 전부 무사들 다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바라문들을 믿었지 불교를 믿은 사람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브라만 2천만 가운데 불자는 1200명에 지나지 않았단 말이죠. 북인도 16개국 가운데 최강의 세력을 좌우하는 코살라국의 수도 스라바스티의 불교의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는 것이 불교의 존립에도 대단한 중요한 일이라고 부처님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원장사에서 불교에 대한 뿌리를 내리려고 포교 운동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자, 오랜만에 부처님이 다시 찾은 기원정사에서는 다시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불자들이요. 천하의 최강을 자랑하는 이 나라 코살라국의 프라세나짓 왕은 내가 바로 코살라국의 속국인. 그 당시에 샤카족이 코살라국의 속국이었단 말이죠. 조공을 바치면서 보호를 받고 있었던 나라의 샤카족이 코살라국이. 자, 내가 바로 코살라국의 속국인 샤카족의 출신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처로 섬기고 공경하며 이곳 기원정사까지 건립을 해서 불교 교단에 바치질 않았는가. 자, 이 기원정사 건립 때문에 나중에 바라문들이 문제를 일으키지요. 코살라국이 좀 어려워지니까 서가모니한테 절을 져주고 거기에 신경을 써서 바라문의 신들이 다 놀랬다. 응? 그래서 노여워가지고 그런다 해가지고 자식이니 아내니 전부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기도하자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승만 부인의 어머니죠. 어머니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부처님법을 따르게 됐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 코살라국이 또 아니죠. 샤카국이 망하는 근원이 되기도 해요. 자, 지금 나중에 알아볼 거예요. 지금 이곳에는 여러 계층의 출가자들이 많이 섞여 있지만 나는 그대들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본 일이 없다. 그러나 바라문 교도들이나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들의 출신 성분이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 바라문인데 어디 출신이냐? 바라문 출신이다. 여러분들도 스님들 보면 어느 종단이세요? 불자들 뭐 어느 종단에 나가? 이러지 않아요? 얼마나 가소로워요. 부처님 가르침의 종단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은 어느 종단이셨어요? 부처님 진리는 어느 종단인가요? 부처님 법은 그러면 종단 종파가 있어요? 불이사상인데? 둘이 아닌데? 그거 다 사입이에요. 부처님 법 아니죠. 만약 그대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출간 석자의 무리이다라고 대답하라. 거긴 계급도 없어요. 차별도 없어요. 출신 성분도 없어요. 그냥 석자예요. 오화일미. 다섯 강이 하나의 바다로 들어가면 하나의 짠맛이 되는 이치와 같이 불교 교단에 바로 출가를 하면 석자의 무리이다 이외엔 없어요. 무슨 종파니 무슨 종이니 뭐 이런 거 없어요. 또 어느 종파라 그러면 진짜인 줄 알고 어느 종파라면 가짜인 줄 알고 진짜 가짜가 어디 있어요? 어느 종단이냐 어느 절이냐를 보지 말고 그 스님이 얼마만큼 공부를 했고 얼마만큼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하느냐 기도하라고 하느냐 천도제하라고 하느냐 뭐 입제하라고 하느냐 돈 내서 불사라고 하느냐 안 하느냐 부처님 그런 거 한 개도 안 시켰거든요. 그걸 하면 일단은 영업 중이에요. 부처님법 아니에요. 부처를 믿고 따르면 마음이 확고해서 흔들림이 없는 자는 그가 어떠한 신분의 출신자라고 하더라도 나는 세존의 자식으로 세존의 입에서 태어나고 법으로서 키워지는 법의 상속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래서 결국은 불교를 제대로 존립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이 계율을 정해가지고 선포를 하지요. 사리자를 시켜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제가 법망경에서 강의를 했고 이미 불교학계론에서 강의를 다 했어요. 십중대계와 48경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석자의 참된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십중대계와 48경계를 받아 지니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 나는 이제 그대들을 위해서 계율을
설하리라. 그 전에 자운 스님이 우리나라 율사이셨잖아요. 우리가 있는 가사장삼이니 자운 스님이 제안을 해서 다 입게 된 것이고요. 카샤는 옛날 석전 박용호 대종사 때서부터 이제 앞으로 있게 하자라고 해서 1940년도에서부터 카샤를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또 장삼은 어떻게 돼요? 장삼은 원래 없어요. 우리 불교에는. 근데 이제 북쪽으로 오면서 날씨가 있고 이러니까 북쪽의 영향에 맞춰서 장삼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1940년도부터 통일해서 입자 라고 한 것이죠.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에 자 십중대계 불살생 불사음 불투도 불망어 불음주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바로 불살생 불사음 불투도 불망어는 스님들 때문에 만들어진 경계예요. 스님들 때문에. 그리고 불음주는 제가자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의 계율이요. 250개 348개가 있잖아요. 비구니 348 비구 250개 전부 다 스님들을 상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불자들한테 해당이 안 돼요. 왜? 쌍가 유리거든요. 쌍가, 쌍가, 삼가, 화합의 무리들에 대한 율법이에요. 쓴가, 화합의 무리. 그러니까 대중생활을 하는 승려 무리들에 대한 계율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신도 오계다라고 해가지고 불자들 제가자 계율은 오계는 지켜야 된다 해서 오계가 만들어졌지만 이 오계도 사실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네 개는 스님들 때문에 만들어졌잖아요. 탁발 나가면 맨날 탁 잡아주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살생하지 말자 해서 불살생 해놓고 그리고 오정육, 칠정육, 구정육 깨끗한 육류를 만들어서 먹어도 되게끔 했잖아요. 도둑질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수행처를 만든다고 창고 관리자에게 가서 나무를 갖다 만들어서 그랬고요. 불사음이라 하는 것은 수디나가 바로 출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참 바이샬리 있을 때 가뭄에 젖어 있을 때 바로 집으로 한 300명 비구들을 데려갔는데 그동안에 아기를 잉태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불사음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불투던 딴니가 딴니가 그 다음에 불망어는 거짓말 하지 말라 아니에요. 라우라가 부처님 아들이었는데 온천장에 계실 때 부처님을 친견하려고 온 사람이 있으면 저 위에 있으면 아래에 있다고 장난치고 아래에 있으면 위에 있다고 장난쳐가지고 결국은 작은 거짓말로서 형성되고 큰 거짓말은 바로 비구강변에 있을 때 그때 가물어가지고 탁발을 다니기 힘드니까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비구들이 안것 때만 지나고자 했더니 안것 끝나고 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먹지를 못해가지고 피골이 접혀 있는데 미우광변에 있던 사람들은 기름기가 줄줄 흐르고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자기는 깨우쳤다. 중생들에게 소원성 지르게 해줄 테니까 시주해라. 공양 올려라. 뭐 해라. 스님들을 하늘처럼 받들어 섬겨야 너희들은 복받을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바로 불자들한테 돈 받아들이고 소금 같은 거 받아들이고 해서 카샤가 막 몇십 벌씩 돼가지고 부자가 돼서 왔지 않았어요? 그때 만들어진 게 불망어게 아니에요. 응? 불자들의 손성치를 이루게 해줄 테니까 뭐 해라. 뭘 공덕을 쌓을 거니까 뭘 시주해라. 업장을 소멸해 줄 테니까 뭘 해라. 이거 다 부처님이 큰 거짓말, 거짓말 가운데 큰 거짓말. 아, 나도 1분 뒤에 일을 모르는데 니들이 뭘 안다고 깨쳤다라고 하면서 불자들한테 거짓말 쳐서 그렇게 돈을 거둬들이냐. 뭘 이루게 해주겠다. 소원성취 시켜주겠다. 업장 소멸해주겠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큰 거짓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불망어 계율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파야티크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더 불자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뭘 해라. 저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뭘 해라. 공덕 쌓아라. 업장 소멸하라. 한 번만 더 하면 뭐예요? 파야티카다. 목을 자르겠다. 단두째다. 목 자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공무원들 나 목 잘렸어. 그러면 진짜 목이 잘린 거예요? 파직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 불교계에서 파직당하는 계율이에요. 아주 중한 계율이죠. 바로 십중 대계라는 것은 열 가지 무거운 계율인데요. 무거운 범죄의 계율이에요. 그 가운데 바로 네 가지 살생,
투도, 사업, 망어, 거짓말, 뭘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짓말. 이 네 가지는요, 여지 없어요. 단두째예요. 파야티카. 불교에서 퇴출시키겠다 하는 중요한 기회를. 근데 절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불자들이 알아야지. 머리 깎으신 승복 입으신 분들이 얘기하면 다 옳은 줄 알죠. 얼마나 무지해. 얼마나 어리석어. 사기당하는 사람이 사기친 사람 욕할 거예요. 지가 부족해서 사기당한 것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산탄할 거예요. 절에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게 표현하면 일종의 사기당하는 거예요. 좀 바르게 알아야지. 자, 그래서 결국 근본 사견은 어느 계율이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요. 불살생, 불투도, 불사원, 불망어. 그 다음에 불음주 하나 더 붙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사부대중이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죠. 출가한 남녀, 제가 남녀. 그죠?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남자 신도, 여자 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을 말하지 마라. 일곱 번째 계율은 이미 제가 법망경에서 다 설했고요. 불교학계론에서 다 설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 요점 정리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자기를 높이려면 자신을 낮춰야 되고 자신을 높이면 결국 자신은 낮아진다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심하는 자세로 살아라는 이야기. 아, 절이 절하는 곳이라 절이라고 하잖아요. 절을 왜 해요? 여러분들 뭐 누구한테 절하라면 하겠어? 나를 없애고 낮추겠다는 하심, 마음을 내려놓겠다는 배움이죠. 내가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근원이 돼요. 부부싸움도 뭐예요? 내가 옳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없애봐. 싸울 일이 없죠. 그래서 나를 없애는 수행을 하는 게 절이에요. 복 달라고 비는 게 절 아니에요. 뭐 3,000배 하면 대단하다. 3,000배씩 100일에 따라 대단하다. 그걸 뭐하러 해요? 나를 낮출 줄만 알면 한 배로 안 해도 돼. 근데 3,000배 했던 사람이 자기를 낮춰요? 아, 나 3,000배 했어. 뻐기고 다니죠. 그럼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 3,000배는 3,000만 배를 해도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배예요. 왜? 나를 없애는 게 절이에요. 그걸 수행하는 곳이 절이란 말이죠. 또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을 돌려서 내가 이렇게 상대방 보면 남을 보잖아요. 그래서 중생은 남을 보고 남의 허점을 찾고 부처는 뭐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방에 가면 조국악화에서 자신의 발밑을 잘 살펴봐라. 그렇죠? 자기가 남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면 돼. 자, 자신의 장점을 보는 눈을 돌려서 남의 좋은 점을 보고. 아, 여덟 번째가 제 것을 아끼고 남의 것을 욕하지 말아라. 자기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한 걸 알아야 되고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또한 옳고 훌륭하고 잘난 게 있어도요.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함이 있어요. 항상 명심해야 되죠. 내가 옳은 게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자기 관점으로 보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없애버리면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자, 아홉 번째, 성내지 말고 참회를 잘 받으라 했는데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아름다운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고 깨끗한 성품이 영원한 법신이다라고 했고요. 참회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반성을 해서 두 번 다시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죠. 참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2참, 4참이 있어요. 소승참회는 이치로서 참회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서 참회하고, 또 사실로서 참회하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건 2참회예요. 실제로 부부싸움만 하고 전화해서 내가 잘못했어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사참회예요. 소승참회예요. 근데 대승참회는 뭐예요? 잘못함 자체도 말끔히 텅텅 비워버리는 거예요. 다. 잘하고 잘못함, 시비, 분별, 집착 이런 걸 다 비워버리는 게 대승참이에요. 자, 삼보를 비방하지 말아라. 삼보는 불법승 삼보지 않아요. 근데 불법승 삼보도 우리가 초기 불교, 초기 경전으로 가면 부처와 법과 승보가 다 따로 있는 걸로 배운단 말이죠. 그런데 대승 경전으로 가면 삼귀이다 하는 것은 바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세 가지로 돌아간다. 세 가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불법승의 삼보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불법승 삼보도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전부 한마음의 작용이에요. 한마음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삼보에 귀한다는 것은 소승에서는 초경전에서는 불법승 삼보가 따로 있지만 대승으로 가면
불법성 삼보가 전부 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삼귀라는 것은 내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삼귀예요. 법신, 보신, 화신도 초승, 초기 경전, 하근기 중생들한테는 따로 가르치잖아요.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원만보신 노사납을, 천배국하신 서가모니불 따로 가르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불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에요. 법보라는 것은 진리란 말이에요. 승보라는 것은 그 진리를 깨우치려고 수행하는 자를 승보라고 해요. 달리 보면 바로 불보, 법보, 승보. 이 불법승이 결국은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원만보신, 노사납을, 천배화하신 서가모니불이 돼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 한마음으로 있어요. 그래서 대승경전으로 가면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배우잖아요. 실상론, 현상론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삼귀도 마음 하나로 돌아가는 걸 뜻하고 법신, 보신, 화신 전부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불법승, 삼보도 전부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어떻게 됐든 삼보를 비방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부처님이나 결국 진리나 승보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한 마음에 탁한 마음을 만들어 놓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청정과 부정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자, 청정. 청정함과 청정하지 않은 것. 청정하고 더러운 것은 누가 만드는 거냐?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누가 만들어 줘요? 여러분들 그러죠. 누구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이러죠. 뭐, 신랑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때문은 없어요, 때문은. 내가 내 뜻대로 못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왜 신랑 때문에 속이 상하고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해요? 내가 신랑한테 바라는 게 있는데 바라는 대로 안 되고 자식한테 바라는 게 있는데 바라는 대로 안 돼서 그런 게 결국 그 속상화되는 것도 신랑이 만들고 자식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냉정히 살펴보면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면 아이고 이제 됐네. 자식도 자기 뜻대로 이제 됐네. 그것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싫어하고. 그러니까 혼자 뭐예요? 쇼하는 거예요. 쇼. 자쇼. 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청정한 마음 속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시와 비가 없어요. 생멸이 없어요. 다 청정한 거예요. 본래. 이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중대계도 다 자기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에요. 마음 하나는 청정하게 하면 십중대계도. 자,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배 아픈 약을 사 먹죠. 안 아프면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안 사 먹죠. 그럼 계율이 왜 만들어졌어요? 부처님은 계율이 필요 없었어요. 계율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지키지도 않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계율이 필요 없었어요. 배가 아프질 않았어요. 그래서 배 아픈 약을 안 자셨어요. 배가 아프니까 배 아픈 약을 먹는 거예요. 범계를 하는 자가 있으니까, 계를 범하는 자가 있으니까 계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처음에는 계율이 없었어요. 그냥 12년까지는 재앙막작 중선봉에서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하자. 근데 어떻게 하느냐? 자정기심. 자신의 마음을 닦아서 하라 그랬지 뭘 경전 읽고 쓰고 빌고 절하고 하라고는 안 했어요. 그건 바라문들이 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처님. 자기 마음을 닦아서 해라. 그게 칠불통계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닦아서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받도록 행해라. 자기 마음을 닦는 거예요. 비는 게 아니라. 절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점점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계율이 만들어진 거죠. 부처님 계율을 지키지도 범하지도 않았어요. 왜? 계율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법을 잘 지키면 법이 필요해요. 문제 일으키고 문란하게 하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법을 만든 거 아니에요. 부동산 투기 안 하는 사람만 있으면 부동산 투기법 같은 거 그게 뭐하러 만들어지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스크 쓰고 다니라 그러는데 잘 쓰고 다니면 뭐하러 뭐 안 쓰면 뭐 벌금이 얼마 이거 하겠어요?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서 그런 게 있었던 게 알죠. 그래서 계율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십중대계가 이렇게 됐고 대승보살 48경계가 들어가요. 그럼 보살도 소승이 있고 대승이 있잖아요. 그럼 대승보살 48경계는 뭐냐? 첫째는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스승과 벗을 공경해라.
백관의 지위를 얻었다 하더라도 마땅히 먼저 보살기를 받아서 모든 귀신이 수호하고 시방제불이 다 환희하도록 하고, 자, 귀신이 수호한다는 것은 흔히들 뭐 귀신하면 뭐 많이 배운 사람들도 귀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마하옌론에 보면 장신위귀 장심위신이라고 그랬어요. 내 몸에 장애를 주는 게 귀고 내 마음에 장애를 주는 게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럼 내 넘어져서 다치잖아요. 그럼 돌이 귀예요. 내 마음을 상하게 했잖아요. 그럼 돌이 귀신이에요. 부부싸움 하는데 남편이 내 얼굴을 때렸어요. 그래서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속이 상해요. 남편이 귀신인 거예요. 술 먹고 내정신이 아니면 주신 들린 거고요. 슬픈 일이 생겨서 울면 애신 들린 거죠. 내 본래 청정한 마음이 아닌 다른 기운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오는 걸 우리는 신들렸다라고 그래요. 정신신자, 마음신자, 귀신신자를 쓰지만 정신신자 아니에요. 내 마음에 흔들림이 왔어요. 내 마음을 흔들어 오는 게 신이거든요. 내 몸을 흔들어 오는 게 뭐예요? 귀란 말이죠, 귀. 그래서 귀신은 냉정히 보면 내 몸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귀신이 수호하고 그랬는데 뭐, 영혼이 사람같이 생긴, 귀신은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이 그리면 사람 모습으로 그리고 돼지가 그리면 돼지 모습으로 그려요. 새가 귀신을 그리면 새 모습으로 그립니다. 자기 생각에 국한되는 상들이에요. 귀신이 수호하고 그랬는데 귀신이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보여? 뭔가 마음이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뭐 실제로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시방제불이 환희하도록 하고, 시방제불은 뭐예요? 결국 마음의 청정심이죠. 이미 계를 받았으면 부모에게 효순하고 형제를 공경하고 스승과 벗을 예로 삼기고 또 교만하거나 어리석은 마음을 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어요. 다음 술을 마시지 마라 했는데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과실은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다. 술을 마시거나 남에게 권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옛날 한 거사가 5계를 다 잘 지켰는데, 4계를 다 잘 지켰어요. 잘 지켰는데, 밖에서 일하다 들어오면서 마루에 있는 물이 있어서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이게 술이었잖아요. 술 모시고 있는데, 옆집에서 닭이 구구 들어와요. 그러니까 닭을 잡아서 안주로 먹었어요. 그리고 털을 뽑아서 들킬까봐 이렇게 덮어놨는데, 털이 흩날리는 게 있었어요. 얼마 안 있다가, 그 닭집 주인이 닭이 어디로 갔나 하고 혹시 이쪽으로 닭 오는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못 봤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자, 닭을 잡았으니까 살생했죠. 거짓말을 했어요. 이상하네. 아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보니까 닭털이 있어. 이거 우리 집 닭털인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관에 가서 고발을 할까 봐 방으로 끌어들여다가 성폭력을 했어요.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자, 술 한 잔 먹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생했죠. 거짓말했죠. 사음했어요. 도둑질했죠. 술 한 잔 먹고 나니까 다 어겨지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부름주계율이에요. 부름주계율. 다른 땐 다 잘하는데 술만 먹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도 우리 불가에서 중병자에 한해서는 약으로 먹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혹여 마시게 되면 대중방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한 경을 읽거나 염불하는 것을 허락지 않다, 안 한다라고 했어요. 술을 마시면 7일이 지나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서야 비로소 대중생활 법당 예불, 송경 염불 등을 허락한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술에 대해서는 좋게 인식을 안 하죠. 48경계 중에 두 번째죠. 자, 오늘은 요까지만 하고요. 더 붙다 153회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닮아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